야, 민재 현행범 체포 미란다 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외웠어? 예, 2019년 1월 21일 뭐 현 시간부로 이제 그 식품위생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이제 그 뭐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체포적 부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잘 시켜야 되는데. 아, 갑자기 긴장되니까 버벅거리는데? 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잘해요. 그냥 중찰인 거 들켰다가 감금당해. 김민재 승경님이십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또 어떻게 해야 돼? 오자마자. 아이고. 저 민재가 차에서 대기하라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여기 가로등이 있지. 두 번째 집이잖아. 그렇지. 민재. 네. 너는 상황에서 죄. 저는요. 어. 너는 오늘 특수 임무를 맡아서 이리 와. 다른 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 갈 거야. 뭘 들었어? 아, 가서 또 뭐 이렇게 주의하거나 아니면 주의사항이요? 네. 주의사항은 좀 액션을 취하는 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먼저 그 어떤 액션은 그냥 그렇죠. 그 경찰관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거기에서 뭔가 조금 도와달라는 느낌이나 눈치, 뭐 도와달라는 말 들으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만약에 현행범 체포하는 사람 인원수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고지하고 체포한 상황일 때 도주하거나 이런 것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도주하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잡아서. 고지하고 체포하는 상황에서. 와. 야, 이태원이다. 이태원을 이런 일로 오게 될 줄이야. 야, 참. 아니야, 우리 도착했는데 우리 건너편에 있을게. 주차를 건너편으로 할게. 저번에? 네. 우리는 이 앞쪽 스쿠터 앞에다가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급습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어디? 와, 이거 진짜다, 이건 진짜다. 이따가 몇 시에 들어가려는 것만 전화 물어봐. 민재를 저쪽에다 합류시키면 되니까. 아, 지금 기다리고 있어. 같이 갔다 오겠습니다. 일단. 저쪽으로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저 뵙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삼층을 먼저 들어갈 거야. 네. 3층 오면은 삼층 누가가 하면서 그 아가씨들 네. 불러서 그거 확인하고 2층을 가서 네. 이제 어차피 그 싹 까야 되니까.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로 네. 왜냐하면 현장 밖에서 네네. 이 전체 그림을 한번 서치해 줄 필요도 있어, 차 안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가 대고 여자가 내린다, 그러면 차 번호까지 같이 땡겨가지고 찍는 거야. 네. 그러면은 3층 올라가는 게 하나, 우리 김영사님이랑 그 다음에 그러면 2층은 저랑 이렇게 셋, 가고. 그렇지. 올라가. 알겠습니다. 네, 올라가. 잘해. 네. 잘해. 네.
예, 가리겠습니다, 지금. 아휴. 들어가기 전에 좀 긴장도 좀 되고, 이때까지 수없이 봐왔던 사고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지가 좀 많이 지나쳐 가기도 하고, 좀 무섭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좀. 들어가신 거죠, 지금? 뚜뚜뚜뚜! 3층? 아, 손님이 없다. 아, 저희는 일행 4명이요. 여기 방에서 놀 수 있어요? 그냥 여기 들어가서 놀죠, 뭐. 우리끼리 돼요. 지금 저희가 여기 다른 동네도 손님이 계셔서 러시아 가시는 두 명밖에 없고요. 필리핀 아가씨도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고르시고요. 일단 네, 그러면 일단 보여주세요. 저희가 해서 또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질문하실 때 공부 말씀. 아, 예, 그, 어디죠? 아, 거기 있구나. 예. 아휴, 그냥. 쫄깃쫄깃하네. 여기서 선택하고 안 치면은 들어오라고 할게요, 내가 카톡을. 중간에 방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문자로. 아가씨 불렀으니까 이제 잘 봐라. 차 오는 거 저 앞에서 쓰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아가씨분들 다섯 번입니다. 벌써 들어왔어? 그러면은 보도에 가 아내가 있다는 이야기네, 보도방이. 이거 아내가 있다는 이야기네, 보도방이. 이 계속 앉아요, 이거. 필리핀 한국 사람이요. 한국말 잘하네. 한국말 잘하네. 완전 잘하는데? 3층으로 올라갈게요. 지금 바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미는 거죠. 카파우. 이런 식이라고. 아, 이거예요? 차발이 네, 테마가 이런 식이라고. 당겼어. 안녕하세요. 용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두 명씩에서 룸. 한쪽만.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경찰관입니다.
앉아보세요. 앉으세요. 네, 앉아보세요. 야, 폴리스 앞에서, 오케이? 용산 폴리스. 하우스 어드레스. 매니저? 오케이. 그때부터 좀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 참 안타까운 게 단속에 걸려서 온 사람이라는 거 빼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대학생들? 그냥 동네에서 지나가면 볼 수 있는 그냥 동생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예, 경찰관입니다. 그 저희 단속 나왔는데 자, 신분증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아가씨들 또 신분증. Can I take a look at your ID, please? Where from? 국적? 러시아나. 둘 다? Both of you? Russians? 네, 주제. 선생님, 왜 그러냐면요. 이 술 드시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안 찍어요, 지금. 밑에 보고 있어요. 안 찍어요. 반말하지 마시고요. 어쩜 저러지? 어쩜 저럴까요? 적반하자. 그래서 결국 이런 곳인 걸 알 이런 곳이라는 걸 알고는 올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 그게 뭐 이제 그거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아, 네.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저런 경우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그건 확인이 없어요. 내 술만 조용히 술 마시고 아무 대박의 여기 윗버뱅이가 일어난 장소입니다. 저희가 확인 좀 할게요. 여자분 좀 나와주세요. 스탠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야, 뭐 여기 숙소이나 물어봐. 위층에. 여기 위에 지금 뭐 집 뭐 아니 뭐가 있는데? 어디? 저 위에. 아니 여기 뭐 숙소처럼 돼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응? 위에? 3층? 올라가 봐. 그럼 올라가. 방에 방 여기가. 여기 3층에 룸이 있더라고요. 여기 숙소인데 이게 잠겼어. 비밀번호 열어야 돼. 저 여기서 내려왔었나 보네. 네. 여기서 신발 이렇게. 네. 지금 신발 여기 다 갈아 신고. 여기서 대기하다가 일단 내려가서 확인해 볼. 쓸 데가 여기밖에 없어. 내릴 때 조심해라. 네네. 어둡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사장님 온 것 같은데? 네?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저희 진흥팀에서 나왔어요. 예. 옥상에 여기 그 숙소 비밀번호가 몇 번이에요? 확인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별 아가씨들이 거기 소지품이 있죠? 아니요. 그러면요? 저랑은 제 와이파이 좀 있어요. 네? 그냥 저희가 있는 거라고, 제가. 본인이요? 네, 제가. 전부 다 아가씨들 신발이 거기 다 있던데. 와이프 신발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가서 그럼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유신아. 예. 여기 전화해가지고 여경 하나 보내달라고. 여기 경준이 네가 전화해. 예, 제가 전화할게요.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오면 누가 대기해요? 제 집인데 제 와이프랑. 아니 저 아가씨들이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 숙소가 따로 있지요 여기 말고. 이게 숙소가 어디? 같이 얘기하는 애들 있고 네. 뭐 다른 동네들도 있고. 그러면 아까 대기한 장소는 어디예요? 아까 저희들이 2층, 3층 봤을 때 대기한 국장이니까 여기요. 대기 장소가 없는데 그럼 어디서 왔어요? 저희들이 1층 계단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혹시 보도방 차가 온 줄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성이 올라온 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가씨들이 여 안에서 어떻게 갑자기 그러면 날라왔어요? 아니 소화탐이 있으니까 거기 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 올라오는 그 네. 예, 지금 저 도로 있는 도로 있어서 네, 네.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거기 내릴 수 없다고요? 그럼 어디서 올라왔어요? 네, 그냥 바에도 있고요. 네. 다른 데 화장실에도 있고요. 아 근데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가씨도 하나도 없다고요.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큰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지금. 큰 범죄관 작은 범죄관 일단 법을 위반하신 건 맞잖아요. 예? 네? 일단 알았으니까 내려 갑시다. 자 내려가. 예. 예. 저희가 이제 현장을 급습하고 그런 것들을 진짜로 이제 검거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됐죠. 그러면서 몸은 힘든 것보다 혼이 빠졌어요. 계속 이 표정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버티려고 눈에 힘주고 이러고 이 표정? 이러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런 부분만 좀 도와주시면 돼요. 예? 네? 사장님, 예. 조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 잘 협조하실래요? 아니면 저희들 현행 검 또 체포해야 되니까 조사 받을 때까지 협조하시겠어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체포 안 하고 그냥 임의동행해서 조사할 테니까. Where do you stay? Where did you stay? 그러면 어떻게 여기 하나 붙여가지고 가보죠. 저기 계획이랑 패스포드 안 가졌단 거야? 그러면 세 명 다 데리고 가. 버릇이 이런 거라니까 혁이 한 명씩 맡아. 태환이. 네. 또 그리고 여경군 얘 같이 한 명씩 옆에 네. 붙어. 네. 책임져야 돼. 같이 따라 들어가세요. 네. 패스포드. 에? 들어가세요, 여경.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고 문 닫아줘. 응. 아유, 왜요? 왜 장난을 치는 거야? 근데 왜 거짓말하는 거야? 또 가야 되나 어차피. 지금 클럽은 뭐 가는 거야? 네네. 언제까지? 지났는데요? 지났어? 네. 지났어? 네. 불법 체류제? 네. 네. 그걸 잘 알구나. 그러니까 지금 싸지 뭐. 월요일이 장기한 팔이 있어. 아이고. 주방이 보이나? 앞에만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내용이? 네, 맞아요. 앞에까지 일본 거고. 지금
집사로 왔고 막. 그러니까. 집사. 그러니까 아닌 거야 지금. 불법 체류라고 알고. 불법 체류. 그러니까 보따리 싸서 나오라 그래 그러면. 추방 당할 거 알고. 이렇게 되면은 갔다가 곧바로 강제 추방 나가는 거예요. 조서 받고 추방 당해야지. 여기 이제 다시 못 오는 거죠. 정도 출입국 관리소로. 정도 출입국 관리소로. 그쪽 넘어가. 시간이 오케이. 와, 이거를 좀 다 챙겨가지고. 짐 드리면 돼? 어떻게 들고 가야 되나? 드려야 되나? 거리 조심. 네. 별로 안 좋은데 저거 짐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기. 어떤 상황 때문에 거기까지 왔고. 사실 어떠어떠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보니 아직까지는 그게 객관화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쟤들 거, 쟤들 것은 선발이 안 해도 숙소 같다는데 쟤 아내들 거기 똑같다는데. 아 방이 거기가 세 개였더라고. 그러니까 방이 거기가 세 개더라고. 그러니까 방이 쟤들 또 숙소가 같다는 거야. 쟤들 것도 가까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작에 요건 안 가지고 있는 애들 두 명. 그러면 우리 여기 압수수색해서 요건 찾아가지고 바로 들어갈게요. 사장님, 사장님은 그냥 그 여기 쓰시고. 끝나고 바로 그냥 경찰서로 오세요. 지능팀으로. 예? 지능팀 용산경찰서 중간 4층. 그냥 약속 지키셔야 돼. 네네. 괜히 딴 데로 가고 그러면 진짜 체포할 거야 그러면. 앞장서. 가. 여기 왔지. 저스트 테이크 패스포드 오케이. 오케이. Maybe you can change dress. No. Oh, no. 무슨 옷 갈아입게요. 옷 갈아입어야 되냐? 저분들 옷 가져오라 그래. 갈아입지 말고 여기 없으니까 옷 가지고 그냥 오라 그래. 다 챙겨서. 어. 그냥 가져. 8명이 사는 것 같습니다. 저기 8명 사는 것 같습니다. 8명이? 이름표에 요일별로 이렇게 순번 정해놓은 것 보니까 이름이 8개더라고요. 아, 저 화장 하나만 주면요. 그냥 단순히 조사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걸 해줘야지 또 예방 차원으로 아 이게 안 되는 건구나 다음부터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일이 아예 애초에 싹을 뽑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약간 또 저기도 불법 체류 같은 느낌인데 또 짐 싼 거 보면 여기가 그러면 업소에서 네. 여기 숙소 잡아가지고 있는데 해가지고 여기서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숙소가 아까 따로 있다고. 네. 업주도 저분들의 이제 체류 기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부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은 우리나라도 관광으로 오게 되면 비자가 없나? 30일이 외국인, 아마 러시아는 아마 네. 3개월 동안 그거 확인을 한번 해요. 무비자로 아마 그럴 거예요. 관광으로 들어왔다가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관광만 하고 딱 가지 이런 걸 나간다. 네. 요건 요건 잘 챙겨. 예, 예. 근데 진짜 순간 툭툭 간다 진짜. 네, 오늘은 뭔가 잘 풀리는 날이에요. 저번에는 막 이게 막 한참 돌고 막 그랬어. 집을 세 군데 네 군데 간데도 허탕지고. 아니 거기서 한 번에 네. 딱 데리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잖아. 아니 또 피해자분이 오히려 네.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게 민재가 들어서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형사 역할은 많이 했으니까 이 기운이 있는 거야. 느낌이 묘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 느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엄청 그랬어요. 자, 여기 와서 한 명씩 빨리. 아, 예, 멘트. 아이고, 또 한 명씩. 네. 식당 이게 누구지? 유? 저번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어휴, 그냥 뭐. 왠지 되게 감정 소모가 돼서 그런 건가? 그래서 좀 힘들었죠. 마음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좀 복잡 미묘한 상황이었으니까. 사건은 해결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무기력한 감정이 좀. 아, 이 사건의 어떤 개요보다 이 상황에 대한 개요가 참 듣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잡으러 가는 건 당연한 거나 잡아와서에 대한 식의 어떤 상황을 또 접한다라는 게 그거에 대한 식의 어떤 감정처리가 쉽지가 않네요. 관광비자로 들어온 거지? 비자 안 됐네. 조회를 해봐야 될 것 같아. 30일이지, 30일. 브이. 네. 따라하지.
만 몇 세죠? 30세. 만으로. 예. 직업. 제명이 출입국. 출입국 관련. 약물 복용, 질병 전혀 없습니다. 기타 뭐 다른 사항들, 과거 경력에 대해서 없습니다. 초범. 초범. 끝났네요. 예. 유리가 Your birthday January 9. Yeah. 몇 권? 출입국 관리소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입관시키는 게 한 명이 서빙하던 사람인데 불법 체류 유자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사 사건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불법 단순 불법 체류 유자라서 목동 쪽에 있는 출입국 장소로 데려가 주면 돼요. 거기는 임기 그냥. 그럼 지금 가면 그분은 지금 가면 되죠 필리핀 그분. 네. 다른 절차는 이어서 할 거니까. 네. 네. 민재야 가. 같이 네. 갔다 와. 네. 아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How many your baby? Four? Really? 뒤쪽으로 돌아갈게요. 그래. 뒤쪽으로 열고 열 수가 있어가지고. 불법 체류자 애들은 잡히면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불법 행동하는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조형사님이 영어를 잘하시네. 네. 아, sorry, sorry. I'm only one working, my mom already did get that work. I'm only working to my family. I know you're hurt, but just sorry. I want my kids finish their school. How can I finish their school now? I don't have any job. I'm a single parent so far. and my parents said they're already old, they cannot work. I'm only working for my family. 뭐라고 하겠어요? 상한매를 키우고 있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결국 돈이지 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아, I can't flow it. Sorry. 우리가 해결해줄 수 없잖아. 그지? 그렇죠. 그렇더라고. 좀 뭐 말도 잘 안 통하시고. 그분들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되고 자극적이 왔다기보다는 아씨 잠깐만 좀 쉬어 쉬어 아니 뭐 이게 아 진짜 오늘 이상하네. 왜요? 사건도 하나 해결하고 기분 좋은 날인데 네.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날이네요. 저는 좀 왜 그런가요? 다 마음 아픈 사건들이라서 그런가 봐. 근데 이게 어떤 분이 막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무겁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경찰관 할 때 머리는 이제 냉정하게 하고 가슴은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따뜻하지만 머리는 냉정하게?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다. 그렇죠.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쪽. 어제보다 긴 하루에 많이 힘이 들었나요? 마음 상할 일들은 자꾸 생기죠. 눈물이 나면 울지 말아요. 힘내지 않아도 돼요. 야, 빨리 이 감해, 그러면. 빨리. 빨리 끝내야 가서 퇴근할 거 아니야. 다 들어가자, 그냥. 두 명 먼저 내려가자. 너무 많아가지고 먼저 두 명 먼저 내려갈 겁니다. 예. 이제 입감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혁이야, 따라가라. 알았어.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3시 8분. 숙소 가면은 숙소 가면서 마음 4시. 아, 앉아. 네. 자리 다 안 오시는 거여서. 이상했다. 오자마자 그냥 강행군 해가지고. 아닙니다. 정말. 어때? 해보니까? 왜 말을 못해? 미소로 그냥 때우려고? 아, 이게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좀 수사관님들의 어떤 입장과 또 피해자나 피의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먼저 경험한 선임자로서 후배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뭐가 훅 들어오는데? 오늘 되게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해결을 했고 법 위반한 분도 찾았고 너무 행복한데 살짝 자사한 하루? 인 것 같아요. 저번에는 안 그랬는데. 수사관으로서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서로 다르잖아. 근데 이 강약 조절도 잘 해야 되고 그 중도를 잘 지키면서 가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아주 잘하고 늘 있는 것 같아. 오늘 고생했고 들어가서 조심. 과연 푹인가요? 푹 쉬어. 푹 쉬고. 가자마자 푹 이렇게 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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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쉬어.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 오늘은 조금 늦을 거야. 언제나 그렇듯이 청바지에 운동화 놓치지 않아도 널 지키러 간다. 나는 형사 아저씨니까. 예전엔 불러준 곳 사람들의 존경 박수를 지금은 그저 그런 형사 시간의 뒷덜미 잡아. 어느덧 지나버린 10년 세상이 놀란 많은 사건의 결례 결국 내 가족들은 외로움 속에 내게 남은 건 정작 가족뿐인데. 아 오늘 아침에 운동한 게 또 방전됐구나. 점점 방전되어가고 있구나. 진짜 빡세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패드 패드 풀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형 숙소 들어간다. 어? 나 숙소 들어갈 거 생각 못하고 그, 나도 나도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네. 정겹다. 오케이. 아 오랜만이다. 아우 왔다. 네. 와 후끈. 아 이거. 어 따뜻해. 철봉. 아 몸이 녹는다 녹아 진짜. 어 지금 나 지금 들어오자마자 닭 됐어 닭. 닭이요? 아 어 너무 좋은데? 네 침대 여기야. 아 진짜 오늘. 와. 진짜 너무 긴 하루였다 진짜 너무. 와. 3시간만 일어나야 되니까 3시간만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건 실온에서 보관하자고. 네. 3시간 아. 하, 3시간 이 뭐야 이건? 이 뭐야 이건? 아 이거 민재가 아 몸이 녹는다 녹아 진짜. 야 진짜 뭐야? 이거 블루투스. 블루투스요? 헤드셋 이어폰? 이거 우리 사건 맡아서 움직일 때 좀 편할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다. 맞다. 고맙다. 아 진짜. 고마워 베이비. 아 진짜. 고마워 베이비. 오 야. 오 진동. 진동. 야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이거 우리 사이버 팀 같은데. 야 이거 저기 아니야 이거? 레게들 기르기. 야 이거 레게들 기르기. 어? 옛날에 그.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맞는데. 이거 맞지. 오 노래 틀었는데 소리가 너무 좋은데? 네? 블루투스 키니까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네. 네. 어 들린다. 아 잘 쓰겠습니다. 아 고맙다. 고맙다. 아이고 오늘 하루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와. 와. 야, 너 제빵 광고 들어오겠다, 야. 이거 라이트. 진짜 맛있어. 예전에 그런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것 중 하나가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야. 바보 같은 질문.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 내가 바보 같을까 봐 못하는 게 더 바보라는. 맞아 맞아. 참. 맞아 맞아. 멋있다. 저번에도 기억나는 게 참 그 어디서 공부하고 오니? 너 책 보고 와. 너 책 보고 와. 그거 안 하고? 그거 안 해. 해야지. 먹고 살려면 해야지. 아, 나 이 진지한 게 너무 재밌어. 사무실에서 그 영혼 분석이니? 팀장님, 아 맞아 맞아 그.
영문 씨? 영문 생각. The villain. 행세우생在为我送温暖你为我 처음 듣는 노래인 것 같아요 하면서. 아 근데 그 분위기랑 되게 뭔가 묘하게 매치가 되네. 그런 쪽을 좋아하는 거야. 부터부터 해가지고. 走到明明 아 스타일이 뭔가 그런 느낌이 내 이거 갖다 드릴까? 내 이거 갖다 드릴까? 当初温馨再涌现，心里边童年稚气梦未污染。今日我与你又视肩并肩，当年情此刻是添上新鲜。一望你。眼里温馨已通电，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